이제 공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또 여러 제조사들이 만든 여러 자재들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1월이 되니까는요,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공사를 끝내시려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갑자기 매우 매우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추워지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파라든지 이 추위로 인한 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한 군데가 또 터졌습니다. 저희가 플러밍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하실인데 한국에 가시는 바람에 거기 좀 방치가 되면서 복구 공사가 같이 진행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조금씩 떨어지던 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좀 이제 옆에 트림이나 이런 것도 좀 데미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뭐 일정이 빡세긴 하지만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일정을 더 미루고 지금 가는 길에 있습니다. 네. 가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시골이라 눈이 너무 안 추워져 있네요. 어제 밤에 갑자기 이제 경보가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같은데 문 닫을 수 있을까 얘기해 주시라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밤에 스노우 스쿼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눈이 많이 오면은 아침에 서프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새도록 준비할 인력이 이 눈을 치워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런 경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위쪽 지역은 많이 안 왔고요. 해밀턴 지역도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포트에리 지역만 이제 스쿨버스 캔슬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많이 추웠네요. 저희 여름에 7월 달에 작업했던 현장인데 아이고 지나친다.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 맵에는 아직 등록도 안 돼 있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이 파악을 못 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작년에는 진짜 심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거의 눈이 이제 저희 무릎까지 거의가 아니라 무릎 넘게 왔습니다. 무릎 넘게. 그래서 아침에 딱 문을 여는데 문부터 이제 눈을 막혀 있고요. 문을 힘껏 밀어가지고 열고 나오면 이제 차까지 그 앞마당에 드라이브웨이 써져 있는 차까지 가는데 삽질을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이거 턱이 있는데. 그렇게 한 시간만 삽질을 해가지고 가고 나면 이제 차를 못 빼죠. 차 위에 있는 눈을 한 30분 동안 열심히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뒤로 나가야 되니까 보통 스트릿은 밀어주는데 드라이브웨이는 안 밀어주니까요. 드라이브웨이에 스트릿에 밀면서 나오는 그 눈들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치워줘야 합니다. 산을 또 제거하는데 또 한 2시간 지났나요 또? 여기 너무 오랜만에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아 저기네요. 아무튼 그렇게 눈 치우고 해도 이제 차를 겨우 뺄까 말까 한 아주 심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차 사고가 났었고 저희 직원분들 같이 일하신 동료분들도 이제 다들 한 번씩 다 뭐 낑기고 하셨죠. 예,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괜찮았어? 예? 괜찮았어? 어우, 많이 안 돼요. 잠그고 나서 좀 괜찮으셨어요? 어? 이 밑에, 와, 여기 밑에까지 다 이렇게 들어왔어. 이 밑에가 다 물이야, 지금. 여기 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잠그고. 예. 여기도 다 물이 났대요. 물이 나와. 진짜 추워질 것 같아.
아니 어제 보니까도 물이 예. 안 나오는 것 같더니 나오더라고. 또 나와요? 아 나온 건지 보였던 게 나온 건지 근데 이거 두꺼운 거는 깔았거든요. 네. 이렇게 젖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쪽이 일단. 일단 잠궈가지고 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캔수 물 나오거든요. 온수에서 생각했던 건데 둘 다 살짝 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뭐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먹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이거는 뭐 말로는 되게 될 것 같아요. 새 걸로 바꿔야 되네요. 이거 MDF라서 바꿔야 돼요. 이런 것만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여기까지 여기는 마를 거야, 그죠? 예, 말리는 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일단 아, 켜놓고 그래? 저희 월요일 날 올 거니까 월요일까지 켜놓으시고. 여기 이상하게 계속 전기가 하나씩 떨어져. 옛날에 떨어졌죠. 네. 옛날에도 왜 떨어지는 거지? 전기가 요거는 이제 어차피 콘크리트가 이 수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열 히터랑 저희 환풍기 켜놓을 거거든요. 비닐 막 켜놓고 그럼 이제 여기 어디까지 가는지 혹시 자연적으로 안 만들려나? 우리 계속 그거를 켜트리는 게 괜찮아? 아 자연적으로 마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또 차가우니까 예, 빨리 말리는 게 좋죠 최대.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또 근데 거기 물이 다 들어가는 거 같아. 히터 좀 켜놓고 이제 환풍기 켜놓으면은 뭐 저희 월요일날 올 때까지는 다 말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뻥 문이 안 닫히고 뻥 뚫려 있어가지고 네네 공기가 순환이 좀 잘 되겠는지. 이거 직접 하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신 사장님? 네.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림 좀 교체해드리고 일단 말리는 작업은 이제 비닐막으로 열이 나가지 않게 해놓고 히터랑 제습기랑 공기순환기를 계속 돌릴 겁니다. 예. 일단은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일단은 저 샤워기가 안에 있는 가스켓이 그 오링이라 그러죠? 좀 갈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낄 때부터 처음에 조립할 때부터 조금 뭔가 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설치를 했는데 아마 물이 그렇게까지 새지 않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이게 쪼그라들면서 더 빨리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또 한국에 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는 사신다기보다 아래층을 사용하시는 분이 예, 가 계시다 보니까는 좀 또 사용을 안 하게 돼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더 추워지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으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게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누수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면은 저희도 뭐 어떻게 뭐 샤워기 탓을 할까요? 그 제조사 탓을 할까요? 그럴 순 없고 일단은 저희 집주인분이 또 사시는데 또 이제 물이 차고 어쨌든 피해를 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빨리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제 시간과 또 이 복구 공사까지 해야 되는 게 되어버려서 또 추가적인 요금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하자라는 게 이제 공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또 여러 제조사들이 만든 여러 자재들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좋겠죠. 공사를 하시는 집주인분 입장에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딱 쉽게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있는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고소하고 뭐 싸움 나고 뭐 그런 거겠죠. 그걸 불키고. 네. 근데 뭐 저희 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좀 저희도 일정이 바빠가지고 여기 좀 더 빨리 와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또 저희 가족들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좀 밀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도 일을 못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그랑 상관없이 일단은 뭐 최대한 잘 고쳐서 뭐 이런 일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가 생각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수를 빨리 찾았고 뒤에 벽을 뜯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누수를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오링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네,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하자 보수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 여러 사람들이라고 여러 자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딱 원인을 찾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공사 마감일 중간에 생기면은 더욱더 골치 아픕니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감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저 입장에서도 이 공사 중에 완전히 다 고쳐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오는 것보단 낫겠죠. 저는 어차피 다음 주부터 여기 또 와야 됩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대한 저 나무 있죠? 저 안에 이제 이 페리오도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영상도 찍을 건데 예 그런 것들 이제 하러 어차피 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크게 한번 현장 점검차 왔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이제 왔을 때 복구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서 좀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하자 보수 네 또 지혜롭게 서로 양보하며 잘 해결해 나가면은 또 더 함께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